팬이시다. 이 아이가 엄청나게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키워보고 있는데, 다육이들도 햇빛이 필요하고, 또 애니시다는 특히나 더 햇빛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햇빛이 진짜 필요한 이 헬리야. 참,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자리를, 우리는 햇빛이 좋아서 자리를 바꿔줬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햇살이라도 실컷 받아야지, 또 바람도 맞고 해야지 건강하게 그나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자리를 바꿔줘 봅니다. 그래도 꽃이 햇빛이 부족하고 뭐그 습이 많 아주 햇빛을 못 보면 얘는 꽃이 그냥 후두둑 떨어진다고 제 고수님들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견뎌주고 있어요. 지금 외목대에 꿈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아이라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플리아 페페 이 아이도 처음 꽃을 보는데요. 꽃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올라왔어요. 더 두고 보는데 꽃이 아주 화려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꽃이 좀 독특하죠. 너무 예쁘고 착한 랜디 양이에요. 랜디. 송화가루랑 먼지가루 잔뜩 뒤집어서도 아주 꽃도 아주 그대로 싱싱하게 유지시켜주는 랜디가 너무 예쁘고 고맙네요. 그 옆에 이 아이도 꽃을 풍성하지 않다고 제가 뭐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또 나름대로 색감이랑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밴쿠버 제라늄이죠, 이 아이가. 색감이 햇빛을 더 봐야지 색감이 선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다육이들도 여름이 힘들거든, 제일 힘들거든요. 여름 습한 장마철이. 근데 얘들 제라늄들도 그렇게 여름에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미리 삽목을 해뒀답니다. 꽃도 안 떼고 삽목했는데 그냥 생생하게 풀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 상태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막 이게 삽목할 때 보통 고수님들이 막 이파리 다 떼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워서 못 떼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떼고 꽂아놨더니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저도 이거 어차피 하엽이 지는구나. 이 키워보면서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이제 아랫잎들은 떼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다 떼는구나. 애들을 만 힘들게 하는구나. 이 초보 때문에 애들이 힘들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이게 우리 다육이 이꽂이하는 그 화분에 같이 꽂아뒀는데도 지금 싱싱하게 꽃도 안 떼고, 꽃도 아까워서 못 뗐잖아요. 꽃도 안 떼고 심어놨는데, 지금 뿌리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상태가 제가 보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보험 들어 놓는다 하듯이, 제가 혹시나 큰 아이가 잘못돼도 작은 아이 키워보려고 지금 이렇게 삽목해놨습니다. 언제 봐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로벨리아예요. 햇빛이 아무래도 겨울보다 저희 집이 남향이라 여름에 햇빛이 덜 들어오니까 언제까지 저랑 살수 있을지 참 걱정이지만 그래도 나랑 사는 동안은 잘 보살펴주고 예뻐주고 많이 예뻐해 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로벨리아예요. 이 아이는 나눔받은 삽목이 화이트링이에요. 네, 두 번째 꽃잎을 물고 있는데 아주 착한 것 같아요.
여기도 작은 앙증맞은 꽃대들이 또 송립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라늄은 원래 올 봄이 처음이라 잘 지켜보면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성장도 잘하고 꽃도 보니 좋은 것 같아요. 이쁘게 잘 키워야죠. 보낸 사람 정성을 봤어요. 햇살에 더 예뻐 보이는 마리드금이에요. 원래 얘들이 동형이라 겨울에 색감이 더 이쁜데 아직까지는 봐줄만 하지요. 휴밀리스 자리가 베란다다 보니까 장소 협소한 문제도 있고 해서 큰 화분을 옮겨주지 못하고 그냥 올 봄까지는 그냥 올까지는 버텨봐야 될것 같아요. 저이 아이도 아주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인데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꽃이 아주 금방 져버리고 힘이 없어요. 아무래도 얘는 노지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네 정원에 옮겨다 줘야 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 아이는 라디칸스예요. 라디칸스는 햇빛에 내놓으면 아주 빨갛게 입장이 빨갛게 물들죠. 그리고 꽃이 아주 오래오래 가는 착한 아이 같아요. 햇빛을 봐야지만 이제 우짤하지 않고 아주 입장 색깔이 빨갛게 물들고 그래서 얘는 햇빛이 아주 충분히 비춰줘야만 잘 이쁘게 클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꽃이 언제 폈는데 계속 이렇게 있어주네요. 그리고 요즘 새들이 막 먹이 찾아다니느라고 애들이 꽃들이 이제 먹인 줄 알고 입장도 쪼아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나 이렇게 꽂이로 이렇게 다 방패막이를 해놨답니다. 꽃보다 이쁘다고 제니 너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줬더니 점점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새그만 자구들도 달고 있고 가을이면 가을 삽목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수님들 보니까 여름 지나고 잘 키우면 막 가을 삽목하면서 식구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도 선물로 받은 아이라 제가 정성을 다해서 좁은 자리 그 와중에서도 햇살 비치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보내주신 분들의 그 가격을 떠나서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받았으니 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죠. 저 아래쪽에 자구도 올라오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제가 또 다육이 막 키우다 보니까 이런 애들 보면 또 새롭고 이쁘고 또 이런 아이들한테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야생화 보면 야생화 키우고 싶고 제라늄 보면 요즘 올 봄에 첫 제라늄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울수록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꽃은 모건 주비아라고 모건 뷰티라고 아주 입장이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 얘 아이는 이 꽃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아이는 모건 두비아예요. 모건 뷰티는 입장 가까이서 아주 꽃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아이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도 모건 뷰티가 좀 두 배, 세배 비싸요. 이 아이는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약간 아이보리색 계통 그런 꽃을 피워주고 있어서. 조금 모건 뷰티 꽃에 비하면 떨어지지만 그래도 입장은 아주 거의 흡사해요. 이게 모건 두비아는 약간 이게 이 표면에 털이 조금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에요. 모건 뷰티는 또 약간 거칠은 느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두개 가까이 두고 보면 아주 선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이게 따로따로 보면 잘 구분을 못해요. 조금 싼 것은 모건 두비야, 좀 비싼 것은 모건 뷰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꽃
제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통통하고 아주 이뻐요. 색감도 이쁘고요. 얘는 아직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성민, 홍민 그런 종류 아이 같아요. 꽃대도 아주 통통하고 이뻐요. 근데 이거 꽃을 진딧물이나 해충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주 잘라야 된다는데 이 꽃은 이뻐서 좀더 두고 보려고요. 레인보우와 웨스트레인보우, 오른쪽이 웨스트레인보우거든요. 이 레인보우의 색감이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아주 연한 핑크색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색감이에요. 물론 웨스트레인보우도 이쁜데 얘랑은 색감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도 차이가 좀 나지만 이 웨스트레인보우보다는 색감이 아주 부드러운 핑크색이에요. 제가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정말 꽃보다 이쁜 다육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애들입니다. 마리드 금과 듀오프예요. 이 듀오프라는 애가 다육이 꽃 중에는 색깔 꽃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꽃들이 다육이 꽃들이 그닥 예쁘지 않는데 얘들은 별처럼 빛나는 별 같아요. 은은한 향기도 있네요. 워낙 이게 송화가루 산이 저기 멀리 있거든요. 저기 몬빗죠. 멀리 있어도 송화가루가 다 날리는 것 같아요. 아파트 뒤에도 소나무가 있긴 합니다만 요즘 송화가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해서 제가 약간 스프레이로 씻어줬네요. 꽃보다 이쁜 아이들이죠. 드디어 활짝 핀 댄성꽃을 만났습니다. 얘가 저녁이면 오므라들고 해서 제가 활짝 핀 만개한 모습을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집에 있으면서 낮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네요. 옆에는 벌써 나 모르게 하나가 피었다가 시들었네요. 와, 너무 환하니 이쁘죠? 이 댄섬은 꽃을 봐야 되는 아이예요. 이게 몸은 사실 이게 몸체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데 이 꽃이 피면은 정말 화사하니 이쁘지요.